폴리글롯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 예견한 주세리누의 2020년 4월달 예언. 저는 50여 개국에 체류하며 17개의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송파울루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하이스에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정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지몽은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9.11 테러, 마이클 잭슨의 사망, 동남아 쓰나미, 마드리드의 테러, 브라질에서의 항공기 사고, 일본 대지진, 사담 후세인의 체포를 예언한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저는 2020년 2월달 주세리누의 3월달 예언을 제작했습니다. 3월 예언의 달성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달 이후 주세리누는 아주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튜브는 제작 후에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먼저 주세리누의 3월 예언을 살펴보면 일본에서 코로나가 확산되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2,000명 이상이 발생했고요. 사망자는 70명을 넘었습니다. 이 예언은 실현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홍콩은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홍콩의 한 달 기온을 살펴본 결과 최저 기온은 16도씨로 이 예언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만, 싱가포르, 중국에 코로나가 확산되고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청정국인 싱가포르에서도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중국은 2,50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500개의 유골함이 목격됐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 예언은 실현되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는 폭우가 내리고 기차 탈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 델리 지역에는 3월 4일부터 11일까지 폭우 뉴스가 실제로 있었으며 4월 14일까지 열차 운행을 중단하고 열차를 병동으로 사용한다라고 인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열차 이용은 당분간 불가능합니다. 대만은 태풍 피해를 입는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3월에는 태풍이 발생하지 않았고 주세리누는 4월에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사망과 부상의 피해가 생긴다라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필리핀에는 큰 지진 피해가 없다가 3월 27일경 사우스 코타바토에 진도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스촨 인근에 새로운 지진이 발생하고 사망과 부상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스촨에서 멀지 않은 인도 히마찰 프라데시에 4.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자카르타에 폭우로 파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17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월 17일 서자카르타가 범람하여 521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슬라베시 바라트에 5.8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는 4월 말에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있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한국과 일본에 감염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본은 동경 폐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폭우와 지진을 주의하라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일본에는 큰 지진이 발생하지 않다가 3월 31일 오키나와 부근에서 5.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서 폭격이 발생하고 시위가 지속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주세리누는 1월달에도 유사한 예언을 내놓았고 미국은 실제로 3월 13일 이라크를 폭격했습니다. 네, 이 예언은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은 브라질에 관한 것이 많지만 40여 개국의 미래 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빅데이터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의 새 소식을
3만 4천 건 이상 분석합니다. 하지만 매달 40개국 이상의 예언을 내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부터 주세리누의 2020년 4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강풍이 발생하고 버스 등의 사고로 유명 인사가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주세리누는 11월에도 유명한 인사가 자살한다는 예언을 내놓았는데요. 유명 가수가 자살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고 한국은 최근에 강풍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정부 결정에 대한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코로나19가 특정 지도자를 암살하려는 음모라는 유언비어가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일루미나티와 관련이 있다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진도 7 내지 8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교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해일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홍콩에서는 강풍과 경제 문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경제는 이미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진이 발생하고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린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3월에는 참고로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에도 폭우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인한 침려가 커진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사망자가 드문 편이었고 필리핀은 사망자가 겨우 18명으로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에서는 폭우로 인한 사망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는 진도 7 내지 8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3월에도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도도 지진으로 사망과 부상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펌프 고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참고로 터키에서는 1월달 39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고의 미래를 맞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0년 4월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